카니발하고는 다르네. 카니발하고는 달라요. 아니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 사무실처럼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아마도 CEO들이 아마도 이 럭셔리한 자동차로 이 스타리아 라운지를 선택해봐라, 이동하는 사무공간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꾸며놓은 것 같아요. 너의 작업실, 너의 서재가 바로 이 차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지의 차종이 있는데 네 가지의 차종이 각각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색깔이겠죠. 흰색과 검정색을 놓고 보면 이 차는 그냥 검정색이 답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나 우주선 같이 반짝반짝 반짝 빛나는 게 이 차의 정말 멋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되게 예쁘잖아요. 예뻐. 이게 스타렉스의 후속이라고 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타렉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 정말 완전히 새로운 물건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걸 스타리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 스타리아, 그러니까 앞쪽에 막 크롬으로 되어 있고, 이걸 스타리아 라운지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시승하는 차는 스타리아 라운지입니다. 그런데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차예요. 좋은 차인데 스타렉스가 팔리는 시장 있잖아요. 그 스타리아가 팔리는 그 기본 시장,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뭐 학원차로도 팔리고, 뭐 짐차로도 팔리고, 뭐 버스로도 팔리고, 상용으로도 팔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리아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메인이 될 거고요. 결국에 스타리아 라운지는 아주 소수의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길에서 보실 차는 바로 이 차인데요. 이 차는 조금 밋밋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스타렉스에 비하면, 스타렉스가 약간 아무 재미도 없는 그냥 무난한 차였다면, 이 차는 확실히 이런 재미 요소들 충분하게 갖고 가는 좋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에 나왔을 때 참신할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시트 구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이 유리가 없는 모델도 있고요, 열리는 유리가 있는 모델도 있어요. 그리고 폴딩을 이런 식으로 전체를 풀 플랫으로 폴딩을 할 수 있는 시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11인승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시트 구성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갈등이 될 것 같아. 스타리아 일단 라운지로 하냐 그냥 스타리아로 하냐, 이것도 고민인데, 스타리아 중에서도 그러면 시트를 9개를 넣느냐 11개를 넣느냐 아니면 7개를 넣느냐,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 9인승입니다. 이 9인승은 정말 훌륭한 시트 구성을 갖고 있어요. 정말 훌륭해서 일단 맨 뒤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이렇게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트의 방석 부분이 여기 딱 붙어서 앞으로 하나도 안 움직이잖아요. 마지막 시트 뒷부분의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접어서 더 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밀면 공간이 좀 더 생겨. 이 정도면은 야 골프백 4개를 세워서 넣을 수 있다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트 방석을 올려서 조금 더 넣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완전히 풀플랫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9인승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 높이가 상당히 높네. 이게 조수석은 이 정도 올라가는데 이 뒷좌석은 요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지간히 다리가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은 타고 내릴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우리보다 키가 좀 작다고 생각했을 때 요 높이가 생각보다 높게 거의 못 올라간다 싶을 정도의, 애기들이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정도의 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여기 턱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뭔가 발판이 전동으로 나온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카시트에다가 애를 끼우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를 카시트에 넣으려면 승용차 같으면 몸을 숙여서 들어가서 이렇게 끼워야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는 애를 여기다가 그냥 이대로 앉혀. 그리고 나서 돌리면 돼요. 그냥 돌리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 돌리고 돌릴 수 있죠. 돌리면 마주보고 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하고 마주보고 가면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회의할 때도 마주보고 가면서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여기 앉았을 때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발을 이렇게 뻗어서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닿지가 않아요. 시트를 돌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9인승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정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9인승 추천! 저라면 9인승을 선택할 것 같아요. 되게 극장식 의자 같은 느낌이네. 시트를 이렇게 뒤로 젖힐 수 있죠. 뒤로 발라당, 앞으로 발라당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뒤로 발라당 이렇게 눕히고 나면
넉넉해, 넉넉해. 야, 이거 사열까지 넉넉해. 아, 괜찮네. 무릎 공간 괜찮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 완전히 괜찮아요. 에어컨도 여기서 바람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옆에 선스크린도 있습니다. 선스크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보면 이렇게 틸트되는 윈도우가 있습니다. 사실 틸트 윈도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유리가 다 열리면 그냥 슥 하고 열리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열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열리면 좋은 점이 이건 환기가 되면서 동시에 차가 만약에 창문이 열리면 벅벅벅벅 하고 헬리콥터 나는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틸트되어 있으면 환기를 시키면서 동시에 주행을 할 수 있는 환기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틸트 윈도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형차에선 필요하죠. 아니 이게 11인승 같은 경우는 차에 의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트를 실어 나르는 차 같아요. 그냥 이삿짐차에 시트가 실려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너무 많아 시트가. 1열 3좌석, 2열 3좌석, 3열은 2좌석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2열이 2좌석이잖아요. 그래서 2열 앞으로 해서 통과해서 가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2열을 3좌석으로 해서 3열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바꾼 이유가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경우에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좌석이 있어서 요걸 지나가기 위해서 폴딩을 하게 되면 가운데 좌석은 어쨌든 시트로서의 가치가 없고 거기 앉았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안전벨트를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2점씩 안전벨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2점씩 안전벨트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없었죠. 근데 이제는 전좌석에 헤드레스트가 있고 점좌석에 3점씩 안전벨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약간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저라면 이런 선택이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원차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1인승을 선택하겠지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11인승보다는 9인승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11인승은 풀플랫이 됐을 때 이 모든 공간이 완전 침대처럼 쫙 펴진다는 점,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기 때문에 11인승 선택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역시 7인승은 7인승이네. 7인승이 제일 럭셔리하게 보이긴 합니다. 정말 안에 오 화려해요. 화려해요. 화려하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것들이 다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되고요. 좌우로도 되는데 많은 폭이 되진 않네요. 어떤 건 저게 좋고 어떤 게 이게 좋고. 그래서 7인승을 했을 때는 요 옆으로 움직이는 기능과 앞뒤 움직이는 기능, 이런 발받침대 그리고 뒤로 눕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7인승도 나름대로 매력적이긴 합니다. 대신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아 좋다. 광고 영상에서 이렇게 켜지는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켜지진 않고요. 탁 켜집니다. 깜빡이 슬라이딩은 조금 아 좁아. 이게 조금 아 전체적으로 약간 시퀀설이라기에는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시퀀설의 느낌이 조금 덜 들죠. 이런 파라메트릭 픽셀이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뭐 파라메트릭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파라메트릭 맞아요, 이거 손으로 어떻게 그려요 이러시는데 그렇게 치면 이 차에 파라메트릭이 아닌 게 어딨어. 이 모든 게 파라메트릭이야 그러면 되게 의미 없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와이퍼가 위쪽에 있어서 아래쪽을 지금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유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유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봤을 때 뒤쪽에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매끈하고 반짝반짝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 스타리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이걸 같이 올라가게 한 거. 왜 같이 올라가게 했을까? 가만 보니까 이 부분에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걸 같이 안 올라가게 하려면 굉장히 구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도움도 여러 가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약간 요 테두리까지 비를 안 맞게 하는 거, 비가 왔을 때도 좀 유리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 것보다 아쉬운 점은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요 정도 공간을 확보를 해야 이걸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차 같은 거로 사용될 때 그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열 때 뒤에 벽이 있으면 벽에서 한참 뺀 다음에 열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아쉬운 점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트렁크 열 때 뒤에 기스 났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었다면 뒤에 사람이 있거나 차가 있거나 벽이 있으면 열리지 말아야 되죠. 근데 보통 이제 벽이 있어도 열립니다. 열려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알아서 이렇게 안 열리게 하는 그런 스마트한 그런 센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스크래치는 비록 날지언정 크게 다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문이 열리는 경우도 안에서 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조금 아픈데 열릴 때도 낄 수 있잖아요. 열릴 때 끼는 것도 살짝 고민해 볼게요. 열릴 때 껴. 열릴 때 끼는 거 좀 무서운데? 그래도 센서가 잘 돼 있으니까 아마 열릴 때 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바뀐 스타리아. 스타리아는 정말 기존의 스타렉스를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차인지 이렇게 외관만 봐서는 안 되겠죠. 직접 시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빨리.
이스타리아의 느낌은 카니발하고는 다르네. 카니발하고는 달라요. 와 이건 좀 드디어 온 겁니까? 아니 이게 그 유명 유튜버 분들만 받는다는 그 게임 광고? 네. 게임 요즘 광고. 아주 핫한 로드 모바일이라는 전략형 게임입니다. 최근에 세인트 세이야라는 애니메이션이랑 콜라보레이션도 진행했다고요. 회장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네. 연맹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연맹? 연맹에 들어가시면 회장님들이 네. 막 이렇게 연맹원들에게 아이템을 쏜다고요. 옆에 연맹하고 싸우다가 지면은 회장님 우리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이거 하나 쏠게 그러면 진짜 충성심이 막 솟구치겠습니다. 저 같아도 형님 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도 기간 내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게임을 다운받으시고 플레이하시면 저희 모카에서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그리고 세차 용품을 쏩니다. 꼭 기간 내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신 분들만 자동 응모되니까요. 잊어 먹지 마세요. 아이패드를 쏴? 야 진짜 로드 모바일 지금 다운로드 모카. 야 요건 좀 너무하죠? 너무한 느낌이 들어요. 인사이드 아웃 컨셉트라고 하는데요. 인사이드 아웃 컨셉트가 도대체 뭐냐? 이 안과 밖을 서로 구분 없이 하겠다라는 게 인사이드 아웃 컨셉트라고 합니다. 이 바깥이 그냥 실내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실내 공간이 바깥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콘셉트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화질이 조금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좀 전에 카메라가 부서졌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안전장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고프로만으로 찍고 있어서 조금 화질이나 음질이나 조금 부족함이 있을 텐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자 어쨌든 팔걸이에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느낌이 내 허리 정도 높이 보통은 문짝이 있으면 유리창이 끝나는 벨트라인 있고 코 밑으로 팔걸이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리창 위에 팔을 얹을 수 있도록 만든 거 요게 아주 독특합니다. 랜드로버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랜드로버도 윈도우 스위치가 윈도우 라인에 있어요. 약간 높지만 그런 위치에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좋은 점은 오프로드 탈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다보고 바로 바닥이 보이니까 차선을 내가 이쪽으로 볼 수 있는 차가 몇 개가 있어. 지금 운전하면서 중앙선이 이렇게 보이네요. 주차할 때 또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다 보이네요. 아 정말로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안쪽이 밖에서 그냥 들여다보이는 거 이게 인사이드 아웃이고 이 바깥쪽이 안에서 또 들여다보이는 거 아웃사이드 인도 되고 있네요. 아 좋은데요? 나름대로 개방감 좋고 이 1열에서의 느낌 굉장히 독특합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자동차를 타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색다른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걸 타는 느낌이 들어요. 빵 뚫린 뻥 뚫린 그런 느낌이 들어서 1열에 앉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색다르네요.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조금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차가 천장이 굉장히 높은 차지만 높은 것에 비해서는 주먹 하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네요. 이게 생각보다는 머리 공간이 그렇게까지 넓은 차는 아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다리가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이나 상체가 긴 사람이나 작은 사람 모두 다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시트를 높이게 되면 무릎 부분이 창 밖으로 나가게 돼요. 나갈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야 무릎 높이에 창이 있는 자동차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승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바꿔놨네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어떤 반전, 뒤집는다, 뒤엎는다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요. 수납공간은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열리고 그리고 이쪽에 수납공간 하나 더 있고 운전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 조작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장거리를 주행할 수도 있잖아요. 유럽 같으면 대륙 횡단 같은 거 해야 될 때가 있는데 10시간씩 주행하다가 중간에 잠깐 또 세워서 뭐를 하고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이 사막을 끝없이 달려야 되는 이런 경우라든지 뭐 정말 끝없는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서 그냥 탁 꺼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차는 배달이라든지 이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될 텐데 이 배달용으로 사용할 때 이런 수납 공간들 정말 유용합니다. 가운데 센터 콘솔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야 이게 이 정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수납 공간 크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컵홀더가 필요 없으면 이런 식으로 떼낼 수도 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요. 이 안에 수납 공간들 굉장히 잘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2L 디젤 엔진, 일단 승차감, 뭐 진동, 소음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완전 조용하다까지는 아니에요. 당연히 디젤인 게 느껴지고요. 당연히 디젤 진동도 있습니다. 네, 2.2L 디젤의 출력! 아, 힘듭니다. 힘들어요.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차를 추월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차가 힘들어요. 차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엔진 요거보다 조금 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차를 잘 만들어 놓고 2.2L 디젤을 끼얹다니. 이 차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은 아마 3.5L LPI일 것 같습니다. 3.5L LPI를 사용하게 되면 출력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연비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리창은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흙가스 소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어인 것에 비해서 이 유리창은 아무리 이중접합이라고 해도 이 유리가 더 조용하진 않거든요. 이게 유리창이 커진 만큼 바깥소리가 꽤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접합이 아닌 옵션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경우는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살짝 있네요. 이 드라이브 모드는 역시나 찾기 힘든 곳에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찾아라 라든가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라면 한 번에 못 찾으실 것 같아요. 게다가 드라이브 모드를 터치 형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른 장치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숨겨져 있어도 뭐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얘는 드라이브 모드가 운전하면서 누르는 거잖아요. 이게 서서 누르는 게 아니잖아. 핸드레이서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섞여 있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버튼들이 전체적으로 꽉 찼기 때문에 이게 인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필요한 게 어디 있나를 아는 게 만만치 않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여기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영어로만 써 있잖아요. 한글로 써 있으면 차라리 좀 나을 것 같은데, 카니발은 여기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요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내등 켜는 스위치가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되게 이해가 안 되네요. 불이 다 들어오는데 실내등에 불이 안 들어와요. 요 실내등 버튼, 아 요 버튼에 왜 불이 안 들어오지? 등을 켜는 버튼은 등에 불이 들어와야지. 이건 조금 에러인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전체적으로 그냥 딱 봐도 화물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승차감을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연비는 지금 10.7 정도 나오고 있고요. 10.7 정도면 나쁘지 않고 9.9 이 정도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런대로 이 정도 차급을 생각하면 이 정도 연비 괜찮아 보입니다. 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니까 이런 차는 핸들링 특성이 좀 독특하기 마련이죠. 기니까, 휠베이스가 너무 길어서 사실 코너를 이렇게 보면 좀 차가 뒤뚱뒤뚱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지상고도 높잖아요. 전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뒤뚱뒤뚱 할 수 있는데 한 이 정도의 흔들림이라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뭐 괜찮지. 이 정도 크기에서 이 정도의 핸들링, 이 정도의 주행 감각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현대차가 이 스타렉스, 스타리아는 정말 오랜 시간 만들었잖아요. 벌써 4세대니까 이 스타리아 만들기에는 어느 정도 도 같은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엔진이 확실히 문제가 되는데, 엔진은 약간 럭셔리한 느낌의 자동차에 걸맞지 않는 이 디젤 사운드. 디젤을 지금 바로 개선할 수 없다면 LPG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굉장히 좋네요. 여기 이렇게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디젤 사운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상관없죠? 안에서는 잘 안 들려요. 안에서는 잘 안 들리면 됐죠 뭐. 저라면 LPG를 선택하는 게 조금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젤, LPG 그리고 하이브리드 옵션은 지금 고려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전기차도 고려 안 된다고 하고, 수소연료 전지차가 고려된다고 합니다. 살 수 있다면 수소연료 전지로 선택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충전소가 그렇게 빠르게 증가될 것이냐, 이런 걸 아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의 엔진은 어떤 게 들어있는가? 사실 이거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 앞부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보닛이 없어서 차가 충격에 취약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포터나 이런 차들을 보면 자기가 엔진 위에 올라앉는 거잖아요. 엔진보다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그냥 들이받게 되는데, 근데 이 차는 이 포터랑 다르게 박스가 앞에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런 차를 가리켜서 1.5 박스라고 흔히 얘기해요. 2박스나 3박스처럼 이렇게 완전히 구분된 게 아니라 약간 들어가 있고 약간 앞으로 튀어나온 거, 이걸 1.5 박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1.5 박스를 하게 되면 이 윗부분은 굉장히 좁지만 이 아랫부분은 결코 좁지 않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을 구성할 때도 훨씬 더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기존의 스타렉스가 그렇다고 해서 안전했다는 건 아니에요. 형태만 가지고서 안전하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충돌 테스트 후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좁은 공간에 어떻게 들어가나 싶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안까지 들어있어요. 저기 벽이 파이어월이 저 안쪽으로 들어있어서 파이어월까지 거리는 일반 승용차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배터리는 AGM 배터리가 들어가 있네요. 이제는 AGM 배터리가 이제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스탑앤고가 있다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지. 자, 어쨌든 엔진룸 이렇게 생겼고 나중에 한번 엔진룸을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와이퍼는 지금 하이브리드 와이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관절형 와이퍼인데 관절형 와이퍼에 이렇게 커버가 있는 형태로 발레 와이퍼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 와이퍼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타이어 수리 키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타이어 수리 키트가 어디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네, 이 차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요 수리 키트가 있는데 수리 키트 위치는 여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더 이런 거를 그렇게 잘 만들어 줄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셨을 텐데 네, 조금 더 잘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기 뭐지? 하고 보이는 위치인데 타고 내릴 때 항상 그런데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네 이쪽에는 이렇게 소화기가 들어있고요. 소화기 위치 모르면은 큰일 나겠죠. 소화기 꺼내는 방법 평소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 현대차 요 디스플레이에 색깔이 너무 없어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두 가지 색깔이긴 하지만 색깔이 들어왔고 그 형태도 훨씬 더 인식이 쉽게 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기다렸는데 너무 잘한 짓인 것 같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요거 내비게이션이 보이는 것도 되게 잘했고요. 원래 보이지만 그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바뀌었네요. 그리고 후석 대화 뒷좌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제가 말하는 게 뒷좌석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후석 뷰는 뭐냐? 뒷좌석에 있는 사람을 내가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자본주의의 노예들 좀 빨리 치우세요. 빨리 치워. 지금 밝은 경우에 이렇고 어두운 경우에는 야간 모드로 바뀝니다. 나이트 비전이 켜져요. 오 무서워. 나이트 비전 무섭죠? PM2.5가 몇인지가 보입니다. 여기 PM2.5 10이라고 써있죠. 그 미세먼지를 보여주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PM2.5가 10 정도, 9 정도 이 정도 있는 상태네요. 생각보다 꽤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미세먼지를 좀 차단해주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루프트 필터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루프트 필터를 한번 써볼까요? 이야 진짜 좋아졌다. 필터가 정말 좋아졌네요. 이제 뭔가 딱 봐도 카본 제대로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딱 봐도 이 정도면 꽤 신경 썼다는 느낌이 확 드는 공조장치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필터가 좋을지 몰라서 소렌토에 들어가는 필터를 갖고 왔는데요. 아마 이게 맞을까? 딱 맞네? 소렌토 필터랑 같은 필터를 쓰네요. PM2.5가 9 외기 유입을 했습니다. 사실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한 번이잖아요. 그냥 쑥 들어오는 동안에 그때 한번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느 정도 필터링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아마도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겠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2까지 떨어지는 걸로 하죠. 10에서 2가 된다.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공조장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확실히 공조장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1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어 포켓에 이렇게 핸드폰을 놓을 자리가 있는데 핸드폰을 도어 포켓에 넣는 게 좋으냐? 문을 열었을 때 이 자리 딱 있으니까 좋네요. 굉장히 편해요. 창문을 딱 열었을 때 여기 선반이 딱 있는데 창문이 여기까지만 열리니까 여기서 더 열리지 않아서 이 창문이 좀 남는 거 앞좌석에서 창문이 남는 차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어쨌든 창문이 좀 남아서 핸드폰을 놨을 때도 밖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는 네 그런 것들이 세심하다고 볼 수도 있네요. 도어 손잡이에 아무것도 놓지 못하는 차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좋아 보이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거 처음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됐었는데요 실제로 타보니까 그게 그렇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계기판은 약간 눈 아래로 내려다보는 형태였잖아요. 핸들 사이에 계기판이 보여서 보통 계기판이 가려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기판이 위에 있어요. 핸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핸들에 가려지지 않고 계기판 전체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화면이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없어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차를 돌아보고 계세요. 차를 돌아보면서 와 이게 그 스타리아인가? 라고 다 쳐다보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볼만한 그런 자동차인 것 같아요. 이 차는 첨단 장비들이 거의 다 들어있잖아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지금 HD2는 아니지만 어댑티브 크루즈도 달려있고요. 그래서 거리를 조절한다거나 속도를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 바로 이렇게 착착착 됩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켜보죠. 네, 앞에 차가 있네요. 앞에 차가 있고 여기서 시승 중에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네, 브레이크 밟죠. 아니야, 브레이크 밟아야지.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있고요. 핸들을 돌려서 중앙에 가게 하는 거 이런 기능이 되고 있고요. 열선 핸들 있고요. 통풍 시트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버튼식 기어 시프터가 있습니다. 버튼식 기어 시프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딘가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못 만나 뵀어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 버튼식 기어 시프터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요거 사실 뭐 다른 형태로 하기 좀 애매하죠. 여기다가 놓으면 여기 수납 공간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 붙여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버튼식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적어도 이런 차에서는 요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 핸드폰을 여기다가 넣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핸드폰 한번 넣어볼까? 아이폰 12는 보통 현대기아차에서 충전이 잘 안 되거든요. 잘 되네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아이폰 12 충전 안 되는 차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차들은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유턴할 때 보면 차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가 굉장히 작은 차처럼 느껴지는, 핸들이 정말 많이 꺾이는 그런 자동차고요. 화물자동차의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히 거대한 차를 몰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단단한 차를 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SUV들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정말 다른 느낌으로 주행을 하게 되고요. 약간 이게 좌우의 밸런스가 다른 길, 그러니까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정면으로 넘을 때는 괜찮은데 대각선으로 넘을 때 이렇게 좌우로 뒤틀리잖아요. 그때 차가 굉장히 단단하면서 윤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많은 폭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거슬릴 수 있는데 아마 익숙해지면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승용 감각하고는 조금 다른 감각을 분명히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주 그냥 곳곳에서 아주 삼엄하게 지금 방역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는 차는 이 차고요. 슈퍼님이 앞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주시고 이 좌석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이 차 뒤에 승차감은 어떤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좋네요. 와, 신승 시트 진짜 엄청 좋습니다. 참 이게 오늘 이런 식으로 소퍼 드리븐으로 뒷좌석에 앉아서 뒷좌석 승차감을 한번 경험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쇼퍼 드리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인 것 같고요. 저도 뭐 평소에 스타렉스나 카니발이나 이런 차를 탈 때 항상 그냥 운전석에서만 시승하다 보니까 뒤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뒷좌석까지 보니까 진짜 필요한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진짜 여러분들이 다 바라시는 건 바로 이런 콘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스타리아는 혼자서 타기 위해서 사는 차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7명이 타는 차, 나머지 6명이 만족하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살 때 뒷좌석 시승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뒷좌석에 와서 보면요, 기존 스타렉스의 느낌은 그냥 없어요. 어떤 면에서 봐도 완전히 새로운 차,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게 너무 당연했을 것 같아요. 뭐 2021 스타렉스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되죠. US4라는 코드명의 새로운 자동차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고급스러움입니다. 스타리아라고 하는 그 기본형,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라고 하는 고급형,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서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고급형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스타리아 라운지를 지금 시승하고 있는 거죠. 아, 좋구나. 아주 그냥 나들이 가기 정말 좋은 날씨네요. 이런 날씨에 저 혼자서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서 가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 여러분들 다 같이 모여서 이 코로나 이슈 좀 끝나게 되면 스타리아 11인승 빌려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여행 떠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상쾌한 이런 봄바람을 맞기 위해서 한번 창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이네요. 수동. 아니, 이거 창문은 이렇게 징 하고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수동이 있나? 제가 지금 고급스럽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워. 굉장히 고급스러워. 천장이나 이런 거 봐. 스웨이드 봐라. 와, 이거 알칸타라인가?
그리고 에어컨도 지금 위에서 나와요. 에어컨도 와 위에서. 이야 이게 엄청난 고급이네. 이 스타리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측면 유리입니다. 측면 유리가 개방감이 정말 뛰어나다는 거, 그걸 내세우고 있는데, 이 실내에 들어와서 측면 유리를 딱 보면 나쁘지 않은데 앞좌석 1열에서의 개방감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정말 많은 면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2열부터는 그렇게까지 기존 스타렉스하고 큰 차이 없는 정도의 개방감인데요. 기존 스타렉스도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차였거든요. 2열 개방감 좋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그렇게 특별한 개방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차 바깥에서 볼 때하고 실내에서 볼 때하고의 이 개방감의 차이가 꽤 납니다. 7인승은 이렇게 2열 시트를 전동으로 발레당 눕힐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발레당? 이거 좋구나, 이거 좋구나, 아이고. 있지만 운행 중에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눕혔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이 안전벨트 아래로 사람이 빠져나가서 목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썸마린 현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눕혔을 때 이 시트 방석 아랫부분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아래쪽으로 끼어드는 걸 막아주는 시트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썼겠지만, 그래도 운전하실 때 차를 운행할 때 이렇게 뒤로 너무 많이 젖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이 안전벨트만큼 시트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눕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시트 벨트, 보통 뭐 다른 데서 이런 뭐 필러에서 나온다거나 천장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 차부터는 시트에서 나옵니다. 시트에서 나와서 그만큼 시트의 강성을 강화했다,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네요. 열선 시트 당연히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열선과 시트를 동시에 하는 기능은 없네요. 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뭐 통풍 시트가 있는 게 어디예요. 등받이도 지금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많아서, 등받이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게 할 거냐, 이 시트를 어떤 식으로 어떤 버튼을 눌러서 조작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조작하게 하는 것도 재밌네요. 이 버튼이 바깥쪽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옆좌석에 있는 사람 것을 조절해 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버튼이 바깥쪽에 있었다면 이 앉은 채로 이 옆에 있는 사람 걸 조절해 줄 수 없었을 거예요. 뭐 이걸 직접 조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 버튼이 안쪽에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신경 많이 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승차감일 텐데요. 지금 승차감을 놓고 봤을 때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줘요. 기존의 스타렉스는 차가 너무 통통 튀었죠, 솔직히. 왜냐면 이 스타렉스라는 차가 짐차와 승용차를 동시에 해야 되는 차였어요.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승용 감각으로 만들게 되면 짐을 실었을 때 차가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짐차로 세팅하게 되면 승용으로 사람이 탔을 때 너무 통통 튀게 되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 중간 정도에다 맞췄는데 그래도 짐을 실었을 때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어쩔 수 없이 단단하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단단한 스타렉스, 거기다가 승객석을 안 치고 그렇게 해서 태우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불편했죠. 당연히 지나치게 딱딱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뭐 회사차로 아니면 뭐 촬영하시는 분들 다 촬영차로 많이 쓰셨을 텐데 악명이 진짜 높았습니다. 근데 이 스타리아 리무진은 지금 꽤 괜찮아요. 놀랍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라니. 이 차가 그렇다고 해서 짐을 못 실게 된 차는 아니에요. 이 프레임이 아래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차체에 직접 용접하는 인테그랄 바디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차체에 프레임이 용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레임 바디 차량하고는 좀 다르죠. 프레임 바디 차량은 프레임 자체가 그냥 서 있고 거기에 바디를 얹는 형태예요. 프레임이 있는 셰시에 차를 얹어서 마운트를 하는 방식이라면, 이 차는 모노코크 바디에 그 프레임을 용접해서 조금의 높이만으로도 프레임 바디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 스타리아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조금 높고 지나치게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착 가라앉아 있는 이런 승차감을 보여주네요. 뒷좌석 승차감도 나쁘지 않다, 이게 지금 스타리아 라운지의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승차감은 조금 더 세게 달려봐야 사실 알 텐데, 아 이게 조금 소버님이 너무 운전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섣불리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시승차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시승을 통해서 그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분명한 건 기존 스타렉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승차감입니다. 이 윤거가 엄청 넓어지면서 그냥 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 폭을 보여주면서 이게 또 차를 안정적으로 마치 탱크에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현대 스타리아를 간단하게 시승해봤는데요. 시승 시간은 2시간으로 굉장히 짧았고 그 중에서도 일부 시간은 저희가 뒷좌석에서 시승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실제 시승 시간은 정말 정말 짧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진행된 면도 있기도 하고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이 코로나 빨리 해결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희 독자분들 다 모시고 이 스타리아를 타고서 같이 봄 여행을 떠나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 기존에 생각했던 그 스타렉스 그 승차감을 기대했었는데 사실 그런 승차감보다는 월등히 좋아진 정말 럭셔리 자동차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동차의 승차감을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이라는 것의 한계 그리고 스타리아라는 이 프레임을 이용한 자동차의 그 한계점도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임 바디를 이용하고 있어서 아래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약간 높다는 건 이렇기 때문에 약간 높은 그런 차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수소 탱크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고요. 멋진데요.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 등도 좀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까지 디테일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바퀴가 굴러가요. 바퀴도 굴러가고 핸들 돌리면 핸들도 꺾여. 그런데 왜 브레이크 등은 안 들어오죠? 디자인은 어떻게 보세요? 외관 디자인은? 외관이요? 네. 저는 맹꽁이 같다 그랬거든요. 맹꽁이요? 네. 비피디님 구독과 좋아요 좀. 구독과 좋아요? 와. 아, 비피디 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